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4년 9월에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중국연영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학술 포럼에 참석하면서 중국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위원 김관영입니다. 저는 언제부터가 우리 조선족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한조선족 사회의 많은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 조선족 사회가 한국에 와서 발생했던 모든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저희는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3번 장만동 이사 올리겠습니다. 공약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약을 이론적인 공약, 또 공약을 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게 하는 공약. 그 다음에 다음에 하는 공약은 뭐냐면 진짜 공약은 이미 공약을 했을 때 대안을 가지고 다 준비한 공약. 저는 이미 그 대안을 다 준비한 공약을 말씀드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 4번 김영선입니다. 제가 나이는 너무 많은 건 아닌데 2004년도에 한국에 박사 공부를 하고서 12년차가 됐습니다. 12년 동안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애도 좀 초등학교 다녔는데 많은 경험과 많은 일들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주말을 활용해서 동포사회에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로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5번 문민입니다. 교회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울림 주말 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가능한 이런 학교들을 10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든든한 자녀로 이렇게 씩씩한 자녀로 자랄 수 있으리라 믿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림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미술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개성이 강하고 내성적이고 어디 나서기를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밀리는 부분에 상임위원 중에 한 분이라도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도 가졌고. 안녕하세요. 기호 7번 전준화입니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상경학부에서 교수로 중국어 강의와 중국 문화, 중국 경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의미 중 하나는 저희 동포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며 이 마을 공동체 안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계실 수 있고 저희 어머니 옆에들 계실 수 있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훈입니다. 동포 출신으로 처음으로 한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중국에서도 민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전적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한국에다가 중국 은행을 한다, 중국 동포 은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동포 사회를 이끌어갈 이런 자원을 마련하겠습니다. 한중무역 협회입니다. 동포 사회가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한쪽 신문을 동포연의 이벤트로 할 수 있는지 언론사들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우리 제한 중국 동포들을 아까도 저 처음에 시작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은 우리도 우리 동포들도 마찬가지로 중국 동포 지원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호 8번 전기룬 후보가 55표로 상임위원장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수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4번 김용선 후보님이 순속 부위원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당시에 군차로 부위원장으로 기호 2번 김관용 후보님이 당선됐습니다. 그 외에 기호 5번 문민 후보님과 기호 3번 장만동 후보님, 그 다음에 기호 6번 임학 후보님, 그 다음에 기호 7번 전순화 후보님이 상임위원으로 결론 났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서 우리 여덟 분 무엇보다도 6개월 동안 군비위가 만들어져서 6개월 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의 제한동포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하루가 되고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